자, 물질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볼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때 뭐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건 여러 물질들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유기물 얘기하는 거며 또 유기물 외에 다른 물질들이 순환이 있어요. 뭐 그런 내용들이랑 그다음 그 안에서 이제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을 해가는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제 먼저 가장 먼저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생명체 내에서 물질이 어떻게 생산이 되고 물질의 생산 그리고 그게 어떻게 소비가 되어가느냐 네,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물질을 생산하는 건 누구야? 누가 생산을 해요? 그치 생산자가 생산을 합니다 생산자, 즉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산자라고 부르는 이 식물 같은 경우에 물질을 생산을 하니까 전체 총 에너지 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현재 요 칸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생산자가 만약에 이만큼 에너지를 생산을 했다면 이거는 전체의 에너지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총 생산량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총 생산량 이야기 해볼 수 있고 근데 이 식물 같은 경우에 생산을 해서 전부 다 그냥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는 자기 활동하는 데 써야 될 거 아니야. 식물도 뭘 하니까. 호흡을 하니까. 에너지가 있어야 식물도 움직이겠죠. 그치? 그래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자. 먼저는 뭐가 있냐면 식물이 에너지 생산했다면 그만큼 또 뭘 하겠어. 에너지를 또 만들어내겠지. 그래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는 이 부분. 우리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호흡량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호흡량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호흡량은 뭘 얘기하는 거야? 세포호흡이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에너지, 물질의 생산이라고 하는 게 뭘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유기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쵸? 유기물을 써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나머지는 그러면 다 이제 뭐야? 이 나머지는. 이 나머지는 이제 뭐가 되겠어요? 실제적으로 이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질의 양이 되겠죠.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순 생산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순생산량이라는 게 전부 다 또 식물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도 건 또 아니에요. 이 순생산량 중에서 순생산량 중에 일부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일부는 어떻게 돼요? 말라 죽어. 가지나 뿌리, 줄기가 말라 죽네. 자, 고사량. 이제 낙엽이 되어 떨어지죠. 낙엽 양이 되고 또 식물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먹히잖아요. 다른 생명체에 먹히는 뭐가 있어? 피식 되는 피식 양이 있죠.
그럼 실제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결과적으로 얘가 요만큼만 누가 이 식물이 갖게 되는 거지. 그쵸?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생장량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생장량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개념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몇 가지 개념을 정리해볼 수가 있는데, 먼저는 총 생산량에 대해서. 총 생산량에 대해서. 총 생산량이라고 한 건 뭐야? 이 식물체. 생산자가 생산자에 의해 만들어진 뭐의 총량? 물질의 총량이 되는 거죠. 그치? 이걸 총 생산량이라고 하고, 그 중에 이제 순 생산량. 그건 이제 뭐야? 순수하게 생산한 양. 물질 총량 중에서 뭐, 순수하게 생명체가, 아니, 생산자가 만들어낸 물질의 양. 그래서 어떻게 구한다? 총 생산량에서 뭘 빼준다? 호흡량을 빼주면 이러한 순생산량을 우리가 구해줄 수 있더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생장량이 있어. 생장량. 식물이 모두 이제 순생산량의 유기물을 만들어냈지만, 만들어낸 이걸 본인이 전부 다 쓰는 게 아니라 일부는 말라서 떨어져 나오고 낙엽에 의해서 이제 없어진다거나 생산소에 빠져나가는 양이죠. 어떻게 빠져나가느냐? 뭐에서? 순 생산량에서. 순 생산량에서 뭘 빼주고, 피식량 빼주고, 그 다음 뭘 빼주면? 낙엽량과 고사량을 빼주면 이런 생장량을 구할 수가 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생체량. 생물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생물량이라는 개념, 이거는 뭐예요? 생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기물의 총량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생체량 혹은 생물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식물체에 있어서, 식물체에 있어서 이렇게 생장량을 구해 줘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러한 이제 식물체가 좀 거대해져, 거대해져.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 이제 숲을 이루는 군집이라고 할 때, 군집이라고 할 때, 자, 시간에 따라서 이 군집이 어떻게 변해가느냐라는 거. 여기는 이제 뭐,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생산량에 더한다. 생산량의 크기인데, 자, 생산량이 어떻게 바뀌냐면 화면 증가하고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래프를 보면 증가했다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세 번째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감소하고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그렇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총 생산량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순생산량. 순생산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있는데 여기는 뭐가 돼요? 생장량이 됩니다. 생장량. 알겠습니까? 생장의 크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중에서 자, 이 부분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그럼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그럼 뭘 나타내는 거야? 여기는 총 생산의 순생산량이 빠진 부분이니까 뭐겠어? 호흡량이 되겠죠? 호흡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부분 여기는 그럼 뭐가 될까요? 여기는 뭐가 될까요? 피식량과 고사량이 되겠다. 그러니까 꿀이나 가지나 줄기가 말라 죽거나 가격이 떨어지거나 혹은 잡아먹히거나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더라라는 건데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하나씩 한번 그어볼 테니까 한번 살펴봐요. 어떤 특징이 좀 있나? 선이 점점 삐뚤어지고 있죠. 큰일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섯 칸 정도를 나눠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 나의 마음 삐뚤어졌나? 애초에 여기가 좀 삐뚤어졌네. 그런 거라고 합시다. 자, 지금 이 숲의 변이, 그러니까 군집의 천이 단계에서 군집의 천이 단계에서 어떠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냐면 군집의 천이 단계에서 자, 초기엔 어때요? 초기 초기에는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어. 계속 군집이 성장하는 가운데에 군집이 성장하는 동안 총 생산량은 어때? 증가하지. 총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총 생산량이 증가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총생산 증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도 그러니까 총생산 증가하니까 거기에 덩달아 있는 생장량도 증가해요. 군집이 성장할 겁니다. 군집이 극상에 이르게 됩니다. 극상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줄어들었죠. 총생산 줄고 그다음에 생장량도 어때? 감소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렇게 될까? 이제 초기에는 이 초본류나 관목대관이 형성이 되면서 뭐가 돼? 광합성을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야. 광합성량이 엄청나게 증가해.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군집이 성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군집 성장을 해요. 하지만 극상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돼? 극상에 이르게 되면 음수림이 형성이 되죠. 음수림이 형성된 이유는 어때? 음수림이 형성이 되면 이제 여기는 모두 다 값들이 일정해집니다. 더 이상 군집이 성장하지 않고 일정하게 만들어집니다. 그에 따라서 음수림이 만들어지면
근데 여기는 일정이 아니라 생체량 자체는 유기물의 총량은 이게 보듬고 있으면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근육 극상에. 왜냐면 그 봐봐요. 맨 처음에 무기물만 있던 극상 초기, 극상 초기가 아니라 군집의 초기 단계에서는 유기물 양이 적죠. 근데 일로 갈수록 유기물은 계속 여기서 모일 거 아니에요. 본성 형성이 되면 총 생산량이나 생산량은 줄어들지만 대신 하나 증가하는 게 있어요. 유기물의 총량은 어디가 더 많을까? 여기 숲이 형성된 이쪽이 유기물의 총량은 훨씬 더 많더라고. 근데 초기보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의 생산과 소비를 봤을 때는 이런 내용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뭘 보느냐? 자, 물질의 순환이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물질의 순환.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놓고 개념 정리를 합니다.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뭐에 대한 거냐면 탄소 순환에 대한 거. 탄소 순환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거냐면 질소 순환에 관한 내용이에요.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내용이에요. 자, 먼저 이제 탄소순환인데 각각의 권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근데 솔직히 권역을 해봤자 우린 지금 어디 뭐에 대해서 이제 주로 봐야 되느냐, 생명체에 대해서 우린 보고 있잖아. 생명체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 그래서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체에 대한 과학 내용으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기본적 탄소는 어떻게 순환하느냐? 우리가 이제 생물 분집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일단 뭐가 있고? 생산자가 있죠, 생산자. 그치? 생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산자를 뜯어먹고 가면 누가 있어? 1차 소비자가 있고, 개를 먹고 사는 누가 있어? 호랑이야? 앞에가 토끼고 뒤에가 호랑이.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좀만 더 뒤로 해서 볼게요. 호랑이 잡아먹는 얘가 끝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관계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 중에는 어떠한 게 있어? 대기 중에 CO2가 있죠. 대기 중에 CO2가 있습니다. 대기 중에 있는 CO2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자, 먼저 식물은 이 CO2를 이용해서 뭘 합니까? 광합성을 하게 되죠.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탄소는 어디로? 식물체로 들어가서 뭘 하는 거야? 유기물로 전환이 되죠. 유기물로 전환이 됩니다. 생산자에 의해서 CO2는 뭘로? 유기물로 전환이 된다. 그리고 이런 유기물은 이제 누가 섭취해? 1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2차 소비자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P10에 있습니다. P20. P10, P10. 이렇게 옮겨지게 되죠. 그 다음에, 요걸로 이제 끝이 아니라, 얘네들은 이제 뭐해? 뭘 합니까? 호흡을 하죠, 호흡. 호흡을 통해서 다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를 방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체로 들어온 이 유기물은 어떻게 될까? 생물들은 유기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일단 고사. 고사되거나 또는 배설. 배설 및 사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야. 고사되거나 배설 및 사체가. 그러면 이건 이제 누가 손대요? 분해자에 의하여. 분해자에 의하여. 자, 유기물이 분해가 됩니다. 유기물이 분해가 돼. 그러면서 직권으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또한 일부. 얘네들은 이제 뭘 형성을 해? 땅에 묻히면. 또 화성연료도 형성을 하게 되죠. 화성연료도 형성을 하게 되죠. 그럼 이 화성연료는 이제 어디로 가서? 어디로 이동해요? 이 공장으로 들어가서. 시오트를 뿜뿜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서? 우리 생명체 내에서의 탄소 순환이 됩니다. 호흡의 과정에 연소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이러한 탄소 순환의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건 이제 탄소 순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순환에 대한 내용인데, 질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핵산과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죠. 핵산과 단백질을 구성하는 성분입니다. 근데 이 질소라고 하는 게 공기 중에 있는 질소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 없어? 자연적으로 이용이 안 돼. 얘는 직접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좀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 들어오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건 좀 그냥 있는 과정이랑 약간 달라요. 있고 두피가 싸나워졌죠? 질소는 직접 이용이 안 되지만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땅으로 들어오게 돼. 이걸 과정 뭐라고 하냐? 이거를 질소 고정이라고. 질소 고정 과정을 거치는데 질소 고정은 두 가지에 의한합니다. 낙뢰가 치거나 번개에 의해서 질소 고정이 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이제 질소를 고정시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낙뢰에서 고정이 되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에 의해. 이 과정은 뭐에 의하냐면 질소 고정 세균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질소 고정 세균은 대표적인 게 이제 뿌리혹 박테리아. 어디에 있어요? 뿌리혹 박테리아. 콩과작물 뿌리에 기생하는 친구, 기생보다는 이제 공생하는 친구예요. 뿌리혹 박테리아. 그래서 질소 고정이 되면은 어떤 형태로 들어오냐? 여기는 NO2 형태. NO3- 형태로 들어오고요. 질소 고정에 의해서는 NH4+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제 이거를 누가 흡수해? 식물체가 흡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건 어디로 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이동을 하게 되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유기물이 들어오게 되면 유기물은 누구에 의해? 분해자에 의해서
분해가 됩니다. 전자기에서 분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유기물을 계속 이제 분해를 시켜주는 거지. 근데 보니까 지금 질소는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나가는 과정이 있어 없어? 없지. 이 과정을 돌려주는 다시 요렇게 유기물을 다시 원래의 질소로 바꿔주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는 탈질소작용이라 그래요. 여기 이제 관여하는 게 탈질소세균이야. 알겠습니까? 또 일부는 어떻게 하냐면 NH4+를 NO3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질화세균이라고 합니다. 질화세균에 대해서 NH4+를 NO3로 전환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세균도 있더라. 그래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건 여기는 질소구성세균, 질화세균, 탈질소세균 또 이러한 역할들이 있더라라는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질소고정, 질소동화작용을 하는데 이런 과정에 의해서 물질은 뭐한다? 순환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하. 힘이 없어. 지워냅니까? 안됩니까? 그럼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고요. 싸웁시다. 시간이 별로 없어. 솔직히 별로 없는 건 아닌데?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이제 에너지의 흐름이에요.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건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명체에서 에너지 근원은 태양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근원은 어디서? 태양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태양의 어떤 에너지? 태양은 어떤? 생명체로서 오는 거 뭐겠어? 비에너지입니다. 비에너지. 에너지지. 에너지가 뭐로? 화학에너지. 광합성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유기물의 합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시작이 되더라. 라는 거고,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알아야 될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아요. 단순히 이동만 할 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에너지는 순환을 하느냐?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이 있을 때, 이 태양으로부터 이제 뭐가 이동을 해? 에너지가 이동합니다. 에너지를 이용해서 처음에 에너지를 받는 건 누구야? 그치, 생산자가 받게 되죠. 생산자가 받게 돼요. 이 생산자가 받은 에너지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갑니까? 뭐 1차 소비자에게 가고 그리고 이 1차 소비자가 받은 에너지는 누구에게? 그치, 2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가고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더라라는 거지. 그러면서 생산자는 뭘 방출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호흡을 통해서. 유전자도 호흡을 통해 에너지 방출을 하죠. 유전자도 호흡을 통해 에너지 방출을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생산자가 고사예요. 죽지에 낙엽이나 고사. 유전자도 낙엽이나 고사. 유전자도 낙엽이나 고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받아? 표가 왔죠. 가운데 모을게요. 이런 식으로 모으면 이걸 누가 받아요? 구매자가 받더라는 거죠.
입으면 또 뭘로? 다시 열 에너지로 이것도 방출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에너지는 나가버려. 여기서 이제 빛에너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각자 이제 뭘로? 열 에너지로 방출을 하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의 순환이라고 한다면 물질은 그럼 어떻게 순환하느냐? 물질 합성을 하죠. 1차 소재에 보냅니다. 1차 소재도 2차 소재한테 보내겠지. 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생산자가 분해자로 1차 소재자가 분해자로 2차 소재자가 분해자로 물질도 보낼 거야. 분해자는 이제 어떻게 해? 물질은 다시 이리로 가죠. 만든 물질은 다시 뺑글뺑글 돌더라. 자, 이건 뭐 에너지. 에너지의 흐름을 보니까 에너지는 그냥 나가버리고 물질은 어떻게 된다? 순환하더라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질의 순환은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더라. 물론 이제 요 사이에 뭐 할게요? 무기 환경이라고 하는 이유가 끼죠. 이게 우리 들어있는 공기나 물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죠. 이게 이제 여기 끼어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게 에너지 흐름이라고 할 때 에너지는 그러니까 보니까 생산자도 에너지를 받았지만 열을 통해 방출 넘길 때 어때? 그보다 에너지가 조금씩 줄어들지. 조금씩 줄어드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에너지를 받아다가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가라는 어떤 개념이 등장하는 거냐면 에너지의 효율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럼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하냐? 이전 단계의 에너지 총량 분의 뭐 내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한 넘긴 에너지 내가 받은 넘긴 에너지 그러니까 이후 단계의 에너지 총량 여기에다가 100을 곱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해줍니다. 실제로 이제 해볼 건데 봅시다. 책에 보면 이제 뭐 나와 있어요? 탐구 자료창 나와 있죠. 탐구 자료창 이거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 해봅시다. 탐구 자료창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태양에너지 나와 있어. 태양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애들이 등장해? 자, 생산자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까지 지금 나와 3차까지 나와있네요. 2차 소비자 그리고 3차 소비자 이런 식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 각각 에너지 총량을 보겠습니다. 태양에너지 얼마 들어와요? 자, 태양에너지 총량은 지금 얼마야? 자, 이거죠? 170만 170만 맞아요? 170만 줄이야. 170만 킬로칼로리 연에 이렇게 들어온다. 근데 보니까 태양에너지가 전부 다 오는 게 아니라 나가버린 게 얼마야? 167만 9190이죠? 9190이다. 그럼 실제로 생산력이 온 건 얼마입니까? 2810. 2810이 오는 거야. 그럼 생산 2810을 받아다가 어떻게 됐냐면 자, 포함량이 얼마예요?
호흡으로 얼마를 내보냈어? 13,197 내보냈고 그 다음에 고사량이 얼마예요? 4,592 그치 4,592 이제 어디로 가냐? 1차 소비자로 가는데 1차 소비자는 이제 얼마 받습니까? 3,021 받았죠 3,021을 받아요 근데 얘도 호흡할 거 아니에요 얼마 내보내요? 1,865 그치 1,865 그 다음에 배설 및 사채 651 나온 거 확인하셨어요 2차 소비자는 이제 얼마 받습니까? 남은 양인 505를 받죠 505를 받아서 또 얼마 내보내? 호흡으로 272 내보내고 그 다음에 사채 및 배설로 105를 보내면 105 그 다음에 3차 소비자에 가는데 3차 소비자는 이제 얼마 받은 거냐 128 받습니다 128 받고 호흡으로 얼마 빼고 그래서 77 나가고 그 다음에 배설이 사채로 51 나가죠 이렇게 나가더라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누가 여기 보면 이제 누가 분해자가 이걸 다 받아요 분해자가 이걸 다 받습니다 이렇게 자 분해자가 이걸 받아다가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어떻게 해 다시 내 보내죠 다시 내보냅니다 얼마 내보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9,399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에너지의 이동 과정이에요 에너지 이동 과정인데 그럼 여기서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한번 구해봅시다 생산자 에너지 효율이 얼마냐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산자가 받은 건 얼마야? 2810을 받았습니다 여기다 한번 넣어봅시다 얼마 받았어? 이전 단계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는 총량 얼마예요? 자 먼저 생산자 보면 생산자 왠지 칼이 부족할 것 같아 아이씨 생산자 네, 얼마예요? 원래 얼마 중에? 170만 중에서 얼마 받았어? 2만 810을 받은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게 누구의 효율? 생산자의 효율이야 딱 봐도 되게 값이 적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전 단계가 얼마야? 그치 2만 810입니다 그 중에 생산자로부터 온 값은 얼마야? 3,020 그치 3,021이 오는 거예요 여기다 곱하기 100 다음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그 전 단계가 얼마야? 3,021이죠 그 다음에 넘어올 때는 2차 소비자 얼마 넘어왔어? 505 정도 넘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소비자는? 3차 소비자는 어떻게 돼요? 얼마? 전체 505 중에 얼마 넘어왔어요? 128이 넘어왔다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를 통해 우리는 뭘 볼 수 있느냐 넘어올 에너지 총량은 어떻게 되고 있어 에너지 총량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책에 정리된 거를 우리가 보자면 여긴 얼마? 1.2% 정도 되죠 1차 소비자는 14.5%
2차 소비자는? 16.7% 3차는? 25.3% 에너지 효율은 점점 이렇게 에너지 효율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에너지 효율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되고 있다? 효율은 증가해가고 있다. 자, 효율은 증가한다. 효율은 증가하는데 총 에너지량은 감소하더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유기물의 총량, 생체량 역시 어떻게 되겠어? 생물량 역시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치? 그러니까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개체가 더 많을 수가 없잖아. 그럼 개체 수조차 어떻게 될까? 개체 수 당연히 감소하겠지. 이런 걸 우리가 정리해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그려볼 수 있냐면 그래프를 하나 나타내볼 수가 있는데 그래프라기보다는 피라미드. 피라미드라는 걸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색깔이 딱 네 개 있어요. 그래서 초록색 이거 자, 두 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밑에 격단을 보자면 이게 생산자 얘가 1차 소비자 자, 파란색이 2차 소비자 그리고 여기 빨간색이 3차 소비자라고 할 때 라고 할 때 이러한 그래프 이러한 피라미드를 그리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어떤 피라미드가 있냐면 자 총 일단 먼저 개체수 개체수 피라미드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생물량 피라미드도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량 그래프도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경향을 띠게 되더라라는 거죠. 됐죠? 응?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량 이렇게 되는데 전부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삼각형, 역 피라미드 형태를 띠는 게 또 있어. 얘가 적고요. 그 다음에 얘가 좀 더 많고 좀 더 많고 그 다음에 여기 이만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더 커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역 피라미드 형태로 가는 게 있는데 대체로 이제 어떤 게 이렇게 되냐면 에너지 효율이라던가 에너지 효율이나 또 어떤 거 자 체중 그 다음에 생물 농축 이런 거는 역으로 가게 됩니다. 체중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뒤에 개체로 갈수록 이제 커지는 방향이죠. 생물 농축은 뭘까? 생물 농축이 혹시 뭔지 알아요?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금속 오염 같은 게 이런 경우인데 조그만 그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중금속이 있더라도 뒤에 단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중금속 농축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런 걸 생물 농축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건 생태계 평형이라는 건데 생태계 평형이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뭐야? 일정하게 유지가 되더라라는 거야. 대신 유지되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여러 요건들에 의해서 뭐 자연 환경이라던가 자연 환경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뭐 상호 작용이나 이런 여러 요건들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 유지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일반적인 경우가 뭐냐면 일반적인 경우는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이 사슬에 의한 생태계 평형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걸 이제 피라미드 형태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피라미드를 총 몇 개를 그릴 거냐면 네 개를 그릴 거야. 피라미드 총 네 개 그립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 얘가 이제 뭐가 되고? 생산자. 생산자. 여기가 1차 소비자. 그리고 이 위가 2차 소비자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체수 피라미드가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요. 그럴 때 처음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처음 과정에서 여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생긴다.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이 생기더라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느냐. 얘가 증가를 했잖아요. 그치? 얘가 증가를 하게 되면 그 다음 상황에서 1차 소비자가 많으니까 이걸 잡아먹고 사는 2차 소비자는 덩달아 같이 증가하겠지. 덩달아 같이 증가합니다. 얘가 덩달아 증가합니다. 반대로 원래 이제 생산자는 요만큼 있었는데 얘가 증가하니까 갈가먹는 애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줄어들게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먹을 게 줄어들지. 잡아먹는 애들이 많아지지. 그렇게 되면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일시로 다시 감소합니다. 일시로 감소하게 되는 거야. 여전히 얘는 많이 살고 많이 살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상황은 어떻게 될까? 얘가 줄어들었어. 그럼 이걸 먹고 사는 얘는 줄어들겠지. 얘는 포시가 줄어들었으니까 늘어나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다시 처음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처음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얘는 어떻게 되고? 늘어나죠. 늘어납니다. 쭉쭉 늘어나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일정량 유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줄어들었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이게 일시적으로 증가하더라도 또 이제 맞춰지는 이런 역할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생태계 평형 유지가 돼. 근데 이 생태계 평형을 깨는 여러 요인들이 있어. 첫 번째, 생태 평형을 파괴하는 요인,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자연재해. 어떤 거? 화산 활동이라거나, 산사태나, 뭐 해일이나, 태풍이나. 다양한 자연재해들로부터
생태계는 깨질 수가 있지. 하지만 이거는 자연의 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조금 다른 이유예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이유예요. 이거는 인간의 활동에 대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이게 파괴가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거? 어떤 거? 벌목을 한다던가, 분별한 남회, 포회, 이런 거 한다던가, 죽이는 거지. 뭐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서 생태평이 파괴되지. 세 번째는 약간 애매한 건데, 외래 생물에 의해서 파괴가 된 경우가 있어. 근데 외래 생물조차도 원래 얘네들이 갑작스럽게 이동을 하진 않아. 뭐 바람에 휩쓸려가지고 어딘가 멀리 날아가서 거기 똑 떨어졌는데 잘 정원해가지고 살아남는 케이스는 있을지언정, 이 외래 생물조차도 결과, 일단 이유는 뭐야? 이것도 인간에 의해서 옮겨지는 경우가 많지. 외래생물 뭐 있어요? 뭐 우리나라의 뉴티리아라던가 황소개구리 제일 유명하잖아. 식물 중에서 가시박 뭐 이런 거 있고, 뭐 베스, 블루길 이런 친구들. 인간이 옮기지 않았다면 옮겨지지 않았을 친구들. 이런 문제가 좀 있지. 실제로 이제 인간이 활동을 함에 따라서 가장 이제 어디가 큰 영향을 받게 됐어. 책에는 뭐 나와 있어요? 카이바그 고원이죠. 카이바그 고원. 여기 원래 뭐가 살았는데? 여기 원래 뭐가 살았는데? 사슴이다, 사슴. 그러니까 원래 풀이 있으면 이걸 누가 먹어? 사슴이 먹고, 이 사슴을 늑대가 잡아먹는 이런 구조였어. 근데 애초에 이제 늑대를 사냥을 해버린 거야. 늑대 사냥. 늑대 개체수가 확 줄겠죠. 사슴이 이제 증가하겠지. 근데 이걸 그냥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계속 늑대를 잡아버린 거야. 결국 이제 사슴이 늘어나다 보니까 풀이 떨어졌어. 최종적으로 사슴이 이제 감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인간의 활동이 이런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 옐로스톤 국립공원이라고 거기 있는데, 거기도 이제 스라소니, 그 누신토끼랑 스라소니가 있는데, 누신토끼 살리려고 스라소니 막 사냥을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황금이 다 파괴됐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네버를 뒀어. 그때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지금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생태의 평형 지켜야겠지, 그쵸? 그럼 그 생태계 평형을 어떻게 지킬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그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연환경을 어떻게 보호를 할 거냐, 생태계라는 건 뭐고 그거를 어떻게 지킬 거냐,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수단들에 대해서 이제 배워나가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정리하고 전체 분야의 생명과학을 마무리를 짓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